소리를 올라쓴다고 하더라고. 우리 꽤 알아주는 집이에요. 사람이 되게 많네요. 이 시장 안에서는 꽤 알아줘요. 맛으로도 그렇고 싸고 맛있고. 그런데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, 어머니? 이제 9년째예요. 아, 우리가 여기 원조예요. 이 라인에서는. 다른 김밥집도 많습니까, 거죠? 몇 군데 있어요. 아, 우리 때문에 생긴 거예요, 나 때문에. 언니 김밥 줘요? 먹고 가요?
가져가요. 어떤 거? 할지 모르는데. 아, 바꾸는 거? 여기 주시는 거요? 여자들도 오고 남자분들도 오고 근데 이거 찍으면 뭐 좋은 거 있어요? 아니,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찍으면 이게 그 돈을 이거 많이 벌면 그 돈을 버는 거라서 이게 벌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벌면 돈을 그게 많이 버나 안 버나 어떻게 알아? 그 조회수가 이 카운팅이 되거든요. 몰라 할 때는 우리가 하루 만에 올라선다는 말을 많이 해요. 와서 올렸는데 하루 만에 1등 했어요 이러더라고. 몇 사람이 그러더라고. 나는 그런 걸 모르니까. 그게 나요. 그러니까 너무 맞아서 거짓말도 다 왔어요. 맞아, 그 아줌마가 나요. 그 아줌마가 아줌마야. 그럼 김밥을 먹어보면 알지, 누구 건가. 나는 김밥을 처음 사는데. 근데 화장실 앞에 떡집 앞에 수영 김밥인데 에? 내가 표준 체격인데 왜 키 작은 아줌마인가 몰라. 키 작은 아줌마라 하면 찾기 힘들지. 수연 김밥 하면 딱 되는데. 예, 맞아요. 우리 큰딸이 수연이에요. 내 이름이 그렇게 이쁠 리는 없고. 그죠. 옛날 사람인가요? 이. 아무리 그렇다고 김밥은 놓고 가? 어, 뭐야. 나 김밥 달라고 안 했는데. 벌써 6시요? 몰라, 6시고, 5시고, 6시고. 여기서 하는 거야? 김밥 주겠다.
잘 먹었어? 응? 오케이.